제가 사전에 네. 선생님과 이제 조금 이제 미팅을 할 때 네. 이야기를 잠깐 나눴을 때 네네. 선생님 사주를 보실 때 생년월일을 잘 안 보신다고. 네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아, 생년월일도 무조건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이제 이름으로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되면은 그냥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하는 거는 프리가 아니라 신점이잖아요. 네. 그냥 0에서 받아내려서 직접 보는 게 신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냥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한 점사를 보다 보면 그 지금 예를 들어서 매니저님이 저한테 점사를 보러 오셨잖아요. 네. 그럼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다 이게 보여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드리는 게 신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제가 답답할 때가 좀 많아요. 왜냐면 우리는 이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보이는 게 학용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또 들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거기에서 딱 뽑아내는 게 정상이에요, 신점이라는 게. 근데 이제 보통적으로 보면 선생님들이 아야 그거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말이에요. 본인들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그러니까 신제자들 이제 막 내린 아이들을 보면은 그런 아이들도 학용법으로 좀 많이 봐요, 점사를. 근데 그런 아이들이 선생님들한테 의문을 던져요. 저는 이게 보였는데요 하면 야 거짓말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한테 그건 거짓말이야 있을 수 없어 이런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해요. 선생님들이 거짓말을 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께서는 네. 신령님이 예, 예. 전해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달을 저희는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인간이고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점사를 볼 때만큼은 굉장히 신중하게 보는 것이 점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남의 인생을 가지고 좌우지하는 사람으로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굉장히 신중한 건 없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보는 것이 신점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보면 굿할 때도 솔직히 공수라고 하잖아요. 점서도 마찬가지로 공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에서 내려주신 공수는 첫 공수가 진짜 맞는 공수가 진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신점을 봐요. 근데 실질상 점사 보러 오신 분들도 의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점사를 보다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냥 사주 줘라고 이름 주고 사주 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물론 뭐 다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친구들이 뭐 와가지고 뭐 얘기하다 보면 뭐 너희 엄마는 이래 그러면 엄마도 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신점이에요. 그럼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다 신점의 장점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신점도 하나의 단점이란 게 있을까요? 신점 단점이 좀 많죠. 왜냐면 네. 아니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왜냐면 신점을 꼭 사주를 안 넣어도 그냥 점사만 사주를 넣어도 점사만 나오는 것도 신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거짓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안 들어왔는데 들어온 척하고 막 이러신 분들이 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기. 그렇죠. 손님들이 대부분 보면은 오셨던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아 나 어디 갔다 왔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보더라 이렇게 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자기 봤을 때는 실리지도 않았는데 아 내가 니네 엄마야 막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막 그러면 되게 당황스럽고 그런 것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신점은 정확하게 받으려야 되는 게 정상이고 물론 저희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달이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 거의 맞죠. 저는 손님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해요. 나 점 잘 봐 라고 얘기해요. 왜? 잘 보니까 잘 본다 그러지 못 보는데 잘 본다고 거짓말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